커피가 따뜻하게 한잔 제공이 됐어요. 제공이 됐다? 아, 제공은 조금 이 순간에 안 맞는 말이네요. 자, 따뜻한 커피가 한잔 배달. 배달? 배달도 안 맞죠? 하여튼 따뜻한 커피를 한잔 시켰습니다. 여기 나뭇잎이 보이는 커피죠? 네, 오늘 낮에 비도 오고 약간 꿀꿀하고 이래서 집사람이랑 이렇게 카페에 왔어요. 카페 이름이 정면에 있는 저거는 카페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레미난? 예, 제미난? 레미난? 하여튼 뭐 예, 비슷한 이름입니다. 레미난인지 제미난인지. 자, 여기 카페에 지금 구경을 왔는데 여기는 바기오 내에 대통령궁 뒤에 있는 아울룩이라는 거리입니다. 연인들이 데이트를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고 제가 앞번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죠. 자, 앞에 소나무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썩 뷰가 좋지는 않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주 작은 카페입니다. 예, 여기가 복층으로 이렇게 천장이 되어 있네요. 아, 천장이 복층으로 된건 아니죠. 원래 1층 공간인데 천장이 되게 높은 걸 이렇게 복층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앞에 베란다. 지금 비가 왔다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춥고 좀 습하네요. 발 앞에 큰뭐한 2, 3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소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심어져 있어요. 심어져 있나요? 뭐 저끼리 알아서 자라는 거겠죠. 저끼리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비만 오고 네, 수분 공급하고 뭐 온도만 맞으면 소나무는 절로 잘 크죠. 저희가 오고 난 뒤에 손님들이 가득 들어오네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자리가 꽉 찼습니다. 네. 현지인들이 바교에 여행을 오신 것 같아요. 바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담한 카페에 손님이 꽉 찼습니다. 제 거는 언제 나옵니까? 저는 까르보나라, 까르보냐 시켰는데 언제 나올까요? 집사람 커피나 빼뜨려 마셔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시키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은 카페라떼입니다. 카페라떼인데 시키니까 이거 설탕인 것 같은데 초록색으로 진짜 이쁘네요. 우리 또 궁금한 거는 온천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초록색이 아닙니다. 병이 초록색이네요. 아이, 속겠다. 아이, 그냥 흰 설탕입니다. 아이. 흰 설탕인데 초록색 병이 있어서 저는 초록색 뭐 설탕인 줄 알았어요. 신기해가지고 오, 초록색 설탕도 있네 이렇게 했는데 아유 제가 바보입니다. 바보. 자, 설탕은 빼고 자, 나뭇잎이 그려진 맛있는 커피를 제가 빼뜨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와 우유 맛 나서 좀 부드럽긴 한데 이렇게 신 거를 왜 먹을까? 저는 이런 카페 와서 커피 먹는 것보다 그 값에 조금만 더 보태면은 간식으로 예 깔보나라나 뭐 스파게티나 한번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돈을 뭐한 50페소, 100페소 더 보태더라도 배차기 좋지 이거 수분 커피 마셔봐 이거 뭐가 득되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깔보나라가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네, 계속해서 다른 데서 주문한 커피만 자꾸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 시킨지도 벌써 한 30분 다 돼갑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필리핀은 뭐 다른 서양도 그렇다 하긴 하던데 필리핀은 어디든 음식 늦게 나오기로 유명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식당이나 카페에서 얼마나 빨리 음식을 제공받습니까? 그만큼 한국은 빨리빨리의 달인들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전화번호 국가번호가 8-1로 시작합니까? 빨리. 미국은 01입니다. 아, 이 자식이 만든, 이건 미국 놈들이 만드는 것 같네요. 이 양키들이, 이 양키들이 전 세계에 국가 전화번호를 만든 것 같아요. 저거는 또 일본에다 갖다 놨죠. 우리 한국엔 82번째인 82번입니다. 근데 신의 한 수죠. 왜냐면, 얼마나 이 국민성하고 딱 맞는 번호입니까? 빨리. 파리.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안 오지? 아, 내가 등에 붙었구만. 감사합니다. 사실은 한 30초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카메라 켜기도 전에 여기 직원이 갖다 주는 바람에 제가 다시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뒤에 검은 옷 입은 직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선 클래식 깔보나라 160페소 한국 돈으로 약 3,600, 700원 정도, 3,7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비주얼은 좋은데요? 비주얼 좋죠. 야, 배고프니까 지금 뭐 촬영이고 뭐고 얼른 배속에 넣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가격 알려줘야지. 요거 나뭇잎이 이렇게 동글동글 떠 있죠? 요거는 카페라떼인데 100페소. 그러니까 115. 아, 115? 미안합니다. 115면은 약 2,700원 정도. 2,700원, 3,700원. 그러면 1,000원 더 주고 뭐를 먹습니까? 저는 이런 수분 한약 같은 커피보다 그냥 깔보냐를 먹습니다. 깔보냐? 지금 깔보냐?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고수입니까? 바지입니까? 치마? 하여튼 바지? 치마? 뭐지? 이게 이름이? 치마? 샐러드. 아, 샐러드요? 샐러리. 아, 샐러리. 아, 집사람도 잘 모릅니다. 샐러드 이랍니다. 저는 이게 바지인 줄 알았어요. 바지, 뭐 치마 이런 거.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삭 튀긴 샌드위치. 배고프니까 다 맛있군요. 자, 한 입 들어갑니다. 방금 파편이다 나갔습니다. 아이고 목이야. 깔보냐 먹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 가루 있잖아요. 가루. 요 깔보냐에 묻은 이 가루가 갑자기 목으로 들어가면서 자극을 하네요. 아유, 눈물 나고. 감사합니다. 자, 현지 손님들이 많아서 좀 시끄럽습니다. 접시를 들고 드세요. 아, 접시를 들고 먹을까? 네. 제가 할 줄 몰라요. 자, 면이 따끈따끈하니 좋네요. 부드럽고. 일단은 여기 가에 붙은 가루가 밤가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아가씨들 조용히 나오죠? 네. 아가씨들 조용히 나와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발 제 뒤에 예쁜 아가씨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맛이. 짭지도 않고. 이게 먹어도 되는 거야?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버리세요. 먹고 싶으면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뭐든 이리 넣어야 됩니다. 맛있어. 안 짭고 그냥 싱겁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왜? 배고파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나도 한 입만. 응? 나도 한 입만 좀 줘. 어 그럼? 어 이렇게 주죠. 자 두 사람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너무 맛있게 제가? 먹어서. 맛있게 보인다. 자. 안 찍으면 안 돼요. 그냥. 집사람도. 저는 그냥 먹고 싶은데. 한 사발이, 아, 한 사발이 아니고 말을 좋게 해줘. 집사람도 우아하게 면을 포크에 말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어떻소? 괜찮소? 짠 것보다 낫고. 안 짭지. 네. 소스가 조금 짠 것 같아요. 소스가 좀 짭다고? 아니, 소스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아, 소스가 작다고? 아. 제가 못 느끼는 거를 집사람이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집사람은 배가 안 고픕니다. 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게 소스가 적은지 많은지도 저는 몰라요. 그냥 오 예 이러면서 그냥 심심하니 뭐 심심이 아니고 원래는 슴슴이라 그러더라고요. 슴슴하니 그냥 예 먹을만 합니다. 배고프니까 얼른 또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집사람이 또 예, 커피 한 잔 아 이제는 뭐 다 먹고 찍읍시다. 찍어줄래요? 다 먹고 찍읍시다. 집사람이 인상을 팍 씁니다. 이 인간이라면서 방금 표정 못 봤죠? 인상 팍 쓰면서 왜 그 저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그 고길동이 그 상심지 켜는 눈 있죠? 딱 그걸 딱 인간이 지금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뭘 찍고 자빠지냐고. 그래 커피가 다 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먹고 나서 또 찍을게요.